안녕하세요, 인디예요. 오늘은 대관령에 가서 양떼목장을 가기로 했는데요. 일요일에는 과제만 하다가 주말 다 보내야 된다고 망했어. 요즘 개인적으로 많이 바빠져서 과제도 밀리고 여러 가지로 정신 없는 상황. 바쁜 게 좋은 거죠? 아닌 거. 공부할 거리 많이 주셔서 아주 감사하네. 너무 막혀. 근데 그 와중에 구름이 예뻐. 점심때쯤 드디어 양떼목장에 도착했어요. 열 체크하고 QR 체크인 하고 들어갑니다. 이동해! 이야! 귀여워! 새끼야! 아, 너무 그냥 엄마한테 꼬깃하고 다녀. 둘둘둘.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 엄마 둘둘 표정이야. 오늘은 여기서 양대를 방목한대요. 여기 이렇게 쭉 올라오니까 이렇게 있는데 저기 이렇게 양들이 있어요. 이런데 보면 기분이 막 좋아지는 것 같아. 아빠 봐. 너는 아빠 봐. 형아. 다녔다네. 얘 뭐야. 표정이 왜 이렇게 웃기지? 야, 늦다! 얘 다 여기 딱 왜 붙어 있지? 만져달라고 붙어 있는 거야, 진짜? 진짜 만져도 돼? 아, 이제 다 하겠다니. 내 후리스 느낌 나, 엄마. 양털 후리스 느낌이 났어. 너 괜찮니? 안 괜찮은 것 같은데. 들어가면 돼. 아, 양. 엄마랑만. 내가 설명해줬잖아. 앞으로 굴러도 가능, 뒤로 굴러도 가능이라고. 살짝 그런 의미라고. 거짓말을 한 거지. 여기 그 권초 체험하는 데야. 아. 여기서 바꿔서 주는 거야. 그냥 한 바퀴 돌고 내려면 어때? 권초 체험장? 자, 이제 양. 쟤 어떡해? 그니까. 그니까. 아, 니가 나. 나 찍어주는 고모. 고모가 날 찍어주고 있어. 아까 저쪽이 예뻤거든. 이게 날마다 다르대. 양이 저렇게 가까운데 방목되는 날도 있고, 좀 먼데 이런데다가 방목되는 데도 있고. 뭔가 먹기? 그래, 슬병난 은비야. 그래. 여기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와, 힘들다. 왜? 지운 지 오래됐지. 왜냐면 손톱이 한 번. 그니까 뭔가 초록색 보면은, 그니까 눈이 편안해진다 했잖아. 근데 뭔가 계속 보고 살면 좋은 것 같은 느낌? 시골에 목장 있거든. 거기도 뭔가, 거기 마을 있고 그런 데 있었는데, 뭔가 가서 좋았던 기억밖에 생각이 안 나. 말도 타봐. 뭔가 좋은 기억이 있어. 막 꽃도 막 이름 없는 꽃 막 펴있고. 그래서 이런 데 좋아하나 봐. 그런 것 같아. 요즘 느끼는 게,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뭔가 체험 위주의 여행? 그러면 뭔가 좀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런 느낌이 트렌드였는데, 관광. 지금은 뭔가 둘러보고 이렇게 풍경 보고 이렇게 바뀐 것 같아.
뭔가 이제는 뭘 막 하기보다는 막 보고 구경하고 그렇게 바뀌는 느낌? 와 진짜 예쁘다. 와 엄마 여기 안 올라왔으면 이것도 못 보는 거야. 와 너무 예쁘다. 아무도 이제 낙엽이 되려고 단풍 물들고 있어. 예쁘다. 단풍이 제일 빨리 지는, 빨리 저기 물드는데 벌써 빨개졌어요. 이제 진짜 가을인가 봐. 고모다 열심히 찍어주고 있냐면 나는 오늘이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제일 젊을 때라는 거. 그러니까 사진 많이 남겨야 돼. 사진 그래 일단 찍고 몇 년 뒤에 보면 그래도 이때 젊었다 이런다니까. 끝? 많이 줘, 많이. 나 다 줬는데. 아, 다 줬어? 얘가 뜯었어. 어, 얘 애기. 이 친구 리본 했어. 이거 조금 그냥 줘봐. 귀여워, 어떡해. 귀엽네. 안녕, 너 귀엽다, 야. 나는 안 되나봐. 나는 이거 반납하고 올게. 상당한 괴리감. 양 목장 밑에서 양꼬치를 팔고 있어. 불쌍한 내 동생. 그녀의 초라한 뒷모습. 오늘 양이랑 똑같은 색 옷 입고 와서 정작 양 한 번 만나고 한 시간을 앉아 있었어. 혼자만. 어이없어. 혼자 있을 때 외로우셨나요? 어때서 좋고 한마디로 한복판에 보니까 괜히 무척하기도 하고 그랬어? 개봉. 어제 분명 일찍 들어오라고 했는데 문자에 뭐라고 쓴지 알아요? 쌉가능. 그러고 슬병 나서 왔어. 우리 꽉꽉이도 함께하는 양이야. 아 맞아. 진짜 가까운 데 있으면은 가끔 보고 할 수도 있는데 가까운 데 있었으면 안 갔습니다. 뭔가 그래도 엄마 의미 부여를 해보자.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가을이 이제 되는 이제 낙엽의 첫 발자취를 보는 거야. 우리는 그치? 막 처음 물드는 곳이 강원도니까 강원도에서 낙엽의 처음 물드는 현장을 본 거야. 저희는 이제 밥 먹으러 도착했어요. 바람지를 그날에 기억나냐? 우리 할머니 뒤에 무슨 나무 엄청 많은 산 같은 데 있었잖아. 외할머니 때. 거기서 도토리 주운 거 기억나?
도토리가 너무 신기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없으니까 너는 밥만 주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도토리만 보게 되는 거야. 도토리도 신기하게 생기니까 여섯 개인가 모아가지고 외할머니한테 묵 만들라고 줬어. 여섯 개 갖고 모으라고. 아니요, 공산 단계 메뉴 이게 좀 통통하게 된 예통이 소맥 위주로 먹었는데 진짜 그 효과 맛있네. 우와 아, 아깝다. 우리 아마 치니까 나가시는 게 작을지 하나도 못 먹다니. 오래된 정치가 남아있어요. 이렇게 국보 제48호 처음 담는 데인데 너무 귀여운 게 있어가지고 이모 시험 붙게 해주세요. 귀여워. 어느덧 오후가 되었고 고즈넉하고 평온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하늘은 여전히 예쁘네요. 이렇게 맑은 물도 흐르고 시청각적으로 너무 힐링이 되더라고요. 내일 일정 때문에 어떻게든 당일로라도 왔지만 다음에 또 오게 된다면 1박을 무조건 하고 싶네요. 거의 9시가 다 돼서 도착한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잉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